인명구조훈련. 항해 중 사람이 물에 빠지는 위험 상황이 발생하였다. 사람이 물에 빠진 것을 처음 발견한 경우 사람이 물에 빠진 것을 발견한 자는 큰 소리로 사고 위치에 사람이 물에 빠졌다를 외쳐 선장에게 알린다. 선장은 물에 빠진 사람이 프로펠러에 말려들지 않도록 빠진 현으로 전타함과 아울러 기관을 정지시킨다. 물에 빠진 사람에게 부근에 있는 구명부환을 던져준다. 가능하다면 야간에는 자기 점화 등 주간에는 자기 발현 신호를 매달아 함께 던진다. 기타 현장 부근에 있는 나무 등의 부유물을 던질 수도 있다. 선장은 선내 경보를 울린다. 필요하다면 여객에게 도움을 청한다. 가능한 한 높은 장소에 구조반을 배치하여 물에 빠진 사람의 위치를 계속 확인해야 한다. 선장은 물에 빠진 사람에게 접근할 방법을 빨리 결정하고 또한 실행하여야 한다. 선박 통행이 많은 장소에는 국제 신호기 5기를 올려 사람이 물에 빠져 있음을 알린다. 필요하다면 긴급 통신을 송신하여 타 선박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수색 및 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물에 빠진 사람은 반드시 선체와 멀어져서 구명부환을 잡고 그 위치에 머물러야 하며 구명동이, 호각, 기타 유효한 신호 방법으로 위치의 표시를 계속한다. 구조반장은 익수자와 본선 간의 상대 방위와 거리를 선교의 선장에게 보고한다. 선장은 당시의 기상 상황 및 익수자의 식별 여부에 따라 적절한 조선을 실시하여야 한다. 선장은 적절한 조선으로 익수자를 본선의 풍하측에 위치하도록 조선한다. 구조 반장은 익수자가 매달릴 수 있는 그물, 사다리, 줄 등의 기타의 구조물을 가능한 한 선수에서 선미까지 설치한다. 구조반은 필요시 탐조 등을 준비하고 익수자를 비춘다. 구조반장은 익수자의 상태에 따라 구조반원의 투입 여부를 판단하여 선장에게 보고한다. 선장은 적절한 구조 방법을 결정하고 구조 반장에게 지시한다. 익수자의 위치, 시간을 정확히 알지 못할 시 실종 시간을 주장하여 항로를 회황하면서 익수자를 탐색한다. 선장은 익수자 발생 시 즉시 SSB, VHF, 무선 전화기 등 통신 수단을 통하여
호남관리센터의 안전관리 책임자와 관계기관인 해양긴급신고 122, 해상교통관제센터에 보고한다. 익수자 구조 후 의식불명으로 긴급환자 이송 등 육상의 구조가 필요한 경우 익수자의 상태 및 본선 조치 내용 등을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안전관리 책임자는 선장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선장은 익수자를 무사히 구조하고 건강한 경우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인명구조 배치해제 실시한다. 인명구조 배치해제 명하고 훈련 종료한다.